한동원 선수와 이두희 선수. 과연 우승 후보 한동원 선수가 이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하지만 일단 이 두 선수 모두 한국 대표로서 선발은 됐습니다. 예, 그렇죠. 한동원 선수 같은 경우는 1라운드는 계속해서 져주면서 상대방의 기술을 파악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였습니다. 이 1라운드 중에 얼마나 상대방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술을 던지고 있는 건지 궁금하긴 한데요. 아, 이두희 선수 시작한 다음에 기술 파악하기 전혀 틈도 주지 않아요. 잔디 이두희. 하지만 우리 카즈미를 사용하고 있는 한동원 선수는 말이죠. 예. 예선 8강 4강 때 계속해서 보여줬던 모습이 첫 번째 이 경기는 항상 내줬어요. 예, 그렇죠. 게다가 이두희 선수는 또 반대로 첫 라운드는 절대로 져주지 않았어요. 양 선수 다 예전 8강서부터 4강까지 해온 경기 스타일대로 꾸준히 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두희 선수 굉장해요. 잔니의 연속적인 공격 활용 공격을 계속 보여주면서 공격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동원 선수는 계속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한 플레이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두희 선수! 잔니 단발적인 공격! 카즈미가 계속해서 연속 콤보를 사용하려고 했지만은 잔니가 방어를 제대로 해내면서 두 번째 경기마저 가져갑니다. 2라운드까지 가져갑니다. 한동원 선수는 이제 2라운드까지 한동원 선수의 지금 이두희 선수의 모습이 잠깐 보였었는데 2대0으로 지금 라운드 스코어 2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데 이제 한동원 선수의 방격이 시작되죠. 한동원 선수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고요. 퍼펙트! 그레이트! 카즈미 선수가 말이죠. 이 지금 잔니의 뒤에 뒤를 확보한 상태에서 공격. 뒤를 확보당하는 방어도 안 되고 홀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막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벚꽃이라는 카즈미의 특유의 그 홀드 기술이거든요. 이것을 사용하면 반대편 상대의 배후로 넘어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이두희 선수를 한동훈 선수가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경마에서 만약에 이두희 선수가 먼저 치고 나가는 스타일 가면 지금 한동훈 선수 위험해요. 한동원 선수 한동원 이겨! 한동원 이렇게 해서 2대 2라운드까지 만들어내면서 마지막 5라운드로 끌고 갑니다. 역전의 승부사 한동원. 양 선수 다 전부 중단 기술에 대한 굉장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단 공격이 뛰어놓은 공격도 많고 그리고 뛰었을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중단 공격에 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한동원 성공하면서 많이 몰아붙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두희 선수가 지금 홀드로서 반격을 하려고 그랬으나 마무리 됐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지금 자막이 잠깐 잘못 나갔는데요. 이 카즈민을 운영하는 선수가 한동원 선수고요. 그리고 잔니를 운영하는 선수가 이두희 선수입니다. 그렇죠. 자막이 잠깐 잘못 나왔죠? 사과드립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은 이두희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경기 제1경기는 한동원 선수가 가져갑니다. 네, 경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한동원 선수가 계속해서 승리의 이 기세를 몰고 갈지 아니면 이두희 선수가 역전을 성공할지 게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동원 선수가 1대0 게임 스코어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두희 선수 오펜시브 홀드를 잘 사용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이게 잔니의 사항이거든요. 잔니라는 캐릭터는 이런 캐릭터라는 걸 잘 보여주긴 했지만 지금 또 한동훈 선수가 이두희 선수를 몰아붙이고 있어요. 오펜시브 홀드 한번 성공하면서 하지만은 계속해서 한동훈 선수가 공격 잘해주고 있지만은 이두희 선수 약간 너무 흥분할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자기의 페이스로 한동훈 선수를 몰고 오면 돼요. 그렇죠. 이 모든 경기는 흐름이 있는데요. 한동훈 태요! 이 흐름 자체를 말이죠. 지금 이두희 선수가 한동원 선수에게 내준 상태거든요. 이럴 때에는 아주 침착하게 한 단계 한 단계 역전승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해요. 네, 그렇죠. 오펜시브 홀드 성공한 다음에 오펜시브 홀드에서 공격하고 해주고 있는데 지금 한동원 선수가 상단 공격에서 비롯된 공격을 많이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계속해서 이두희 선수 공격 잘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쓰러진 다음에 여기서! 위험해요 지금! 위험하죠! 양손도 한 번. 배우고 돌아갔어요. 벚꽃 돌리기! 마무리를 짓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한동훈 선수 지금 디펜시브 홀드, 정말 잘 사용해주고 있는데, 예, 이두희 선수 좀 천천히 공격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네, 이 DOA의 약자가 원래 데드워 얼라이브 아니겠습니까? 예. 하지만 아, 이 게임을 보면 말이죠. 디펜시브 오어 얼라이브. 예. 예. 무조건 디펜스를 하나 살아남거나 그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리고 게다가 지금 거리 맞추면서 공격할 방향을 찾고 있는데, 그렇죠. 이두희 선수는 천천히 공격 게임을 풀어갈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디펜시브 홀드 해서 그렇죠. 그렇죠. 이두희 특기 나오죠. 플레이 스타일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두희의 특기 나왔어요. 벽에 몰아놓고 사정없이 공격. 한번 몰리면은 정말 정신 차릴 수 없게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이두희 선수의 플레이. 바로 이런 플레이가 살아나야 됩니다. 이두희 선수. 네, 이두희 선수 한 경기를 만회하고 약간 아, 이제 뭔가 알 것 같다 한숨을 쉬는 모습이 잠깐 보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두희 선수에서는 지금 한 라운드만 내주면 경기에서 패하게 되기 때문에 긴장감을 절대로 늦춰서는 안 되겠고요. 예, 주성에 몰아붙였습니다. 그렇죠. 오펜시브도 성공하고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어요. 예, 한동원 선수는 지금 하이카운터 나오면서 지금 하이카운터 나오면서 엄청난 데미지를 받고 있는 이두희. 아, 이두희 좋죠. 이두희 좋죠. 아, 이제 이두희 안 되면 아, 개요. 이대희. 이를 4라운드까지 이대희 상황 맞으면서 이두희가 결코 여기서 무너질 수 없다. 네, 그렇죠. 이두희 선수 정말 마지막까지 침착한 모습 보여주는 플레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는 흐름이 이제 몰라요. 이제는 흐름 몰라요. 한동원 선수 콤보 조심해야죠. 지금 한동원 선수 잡기를 사용하면서 지금 이두희 선수를 조금씩 압박해 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체력의 차이에서 큰 차이가 없고 뒤를 내줬어요. 야, 벽에 다시 몰린 다음에 공격까지 받았는데 이두희 에너지 없지만 침착해야 돼요. 그렇죠. 오펜시브 한 다음에 역시 공격 이제 한 방이면 끝납니다. 위험해요. 가슴이 한동원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두희 선수의 모습. 아, 정말로 대단한 카즈미의 플레이어 한동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경기까지 따내면서 한동원 선수가 2-0으로 앞서 나갑니다. 아, 정말 대단한 한동원. 한동원 카즈미. 아, 정말 이 경기 대단한 한동원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동원 우승입니다. 2-0으로 우승을 이끌어내는 한동원 선수. 아, 대단합니다 한동원.